비가 어마무시하게 오네요, 아침부터. 꼬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체크아웃을 조금 일찍 했고요. 다행히 비는 좀 그친 것 같아요. 일단은 보니까 해상 스포츠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비 소식이 일단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먼저 밥부터 먹고 상황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 해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움직여 보겠습니다. 저 앞에 뭐 이거 뭐 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뭔 글라이딩이라고 하나요? 이면대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싼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 그란데. 아, 이티어. 그리고 크랩 스티키 샐러드. 그리고 치킨 크리스피 베이컨. 랩. 자. 매우 고급진 아침 식사네요. 지금 여기 발리아의 선착장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저 앞쪽에 이제 다리 하나 있는데, 저 다리로 건너가면은,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대중교통? 개인이 하는 거 말고, 요 앞에서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인당 뭐 한 300바트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리 건너서 보트 타는 거랑 스피드보트랑 금액 한번 확인해보고. 근데 뭐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영상들이 많으니까 저는 시간 맞는 거에 맞춰서 바로 꼬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주말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뭐 성수기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 와 어마무시하네요. 이거 가는 게 맞나? 이게 물반 사람 반일 것 같은데. 바다도 지금 물반 보트 반. 날씨는 다행히 좀 풀려가네요.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 이게 지금 일반 선착장까지 들어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확 줄어드네요. 제가 저번에 타봤을 때는 한 20분? 한 15분 뭐 이렇게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일 끝에까지 들어와서 시간표가 정해져 있네요. 콘디오 타일러 타올렉이야? 분명히 30바 5배 저렴한 거죠. 아, 사람 여기도 진짜 많긴 하네요. 다 뒤에 지금. 확실히 느리기는 느리네요. 난 꼬란으로 잘 도착을 했고, 날씨 괜찮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냥 저렴할 뿐이고 상당히 느립니다. 스피드보트 타는 게 아마 편도에 150바트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짧게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잠깐 거의 쉬다가 들어오서 돌아갈 예정이라서 일단 오토바이를 빌려서 사람 없는 곳을 좀 찾아서 좀 쉬었다가 그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물 색깔이 완전 찐 녹색이거든요. 근데 저 모래사장가 있는 데 쪽으로 보면은 에메랄드 비치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렌트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삼라인 차. 아. Come back to full charge. 아, 나 차지. 아, 오케이. 컴 백 투 2pm or 3pm? 컴 백 투 3. 3 3pm or 4pm come back to here. 언니, 원 아이디어 코리아. 여기 부탁해. 어, 마이킹. 아이디어. 아이디 코리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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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억을 해야 되니까 3945.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앱이 안 켜고 일단 현지인들이 오는 곳 발길 따라서 그냥 쭉 찾아왔거든요. 여기가 타야이 비치라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오는 곳은 아무래도 괜찮을 테니까 따라서 구경 한번 가볼게요. 사람 많이 없으면은 앉아가지고 가볍게 땡보 한 잔 마시면서 좀 쉬었다가 한 군데 정도 좀 더 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리조트 저긴가? 식당이겠죠? 앞에 이렇게 약간 산호, 여기가 산호섬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음식들 이렇게 하는 곳은 음료 없나? 아, 음료를 가볍게 마시고. 오, 깜짝이야. 오, 어, 놀라웠어. 땡땡거 받는 거. 갑다. 와, 이쁘게 만들어주긴 하네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다 보면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좋네요. 확실히 방생이나 뭐 이런 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또 있죠. 여기 따라오면서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와, 이건 거의 뭐 데스로드 수준인데요. 지금 정면에서 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다행이지, 정면에서 오는 차 많았으면은 진짜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길도 안 좋고, 이게 또 보도블럭이에요. 또 비리면 비 오는 날이면 진짜 죽겠는데. 여기는 싸메 해변이라고 이제 돼 있는 곳이고. 아, 길 진짜 안 좋네요. 아, 엉덩이 아파. 여기는 해변이 조금 크네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도 여기 꼬라는 이번이 지금 두 번째인데, 처음 왔을 때는 현지인 친구가 운전을 다 해줘가지고 걱정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직접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길을 조금 알아놓으면 확실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찾은 곳은 누알 비치?
영어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람이 많네요, 지금. 아. 스노클링 스팟인가봐요, 여기가. 바다는 이쁘네, 여기가. 와. That's okay. That's okay. Thank you. 지금까지 갔던 데 중에 바다는 여기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아, 그림이네, 그림. 어. 참고로 여기 골 안에 있는 모든 공용 화장실은 다 금액 지불이 들어갑니다. 그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한 10바트씩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샤워장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샤워장도 아마 10바트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다 들어가시는 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랑 좀 자주 와보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혹시 어디 해변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혹시 안 가본 곳이 있다면은 다음에 또 거기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 볼게요. 여기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관광지다 보니까 비쌉니다. 최소 300바트 이상. 쏨땀 이런 것도 잘 바라죠. 볶음밥이 그나마 제일 싸네요. 150바트. 음료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바트.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먹었던 데는 120바트였습니다. 맥주도 120바트. 와, 여기가 이제 선착장 있는 쪽인데, 진짜 물반 사람반까지는 아니긴 한데, 사람 진짜 많긴 하네요. 배, 제트스키 이런 거 진짜 많고. 여기가 딱 전망대 스팟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선착장이 있고 사람 제일 많은 데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가 제일 에메랄드 비치 느낌이 딱 나네요. 자, 이번 파타야 여행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에서 일정 잠깐 보내고, 그리고 꼬란 방문했던 걸로 해서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빠툼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또 빠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촉디나캄. Thai massage. Thai spa, relax. 목욕제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뿌려주십니다.